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탄핵 찬반 시위가 함께 열리는 바람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재판관들이 시끄러워 기록 검토를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노래와 함성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헌재는 하루 종일 야간 집회에서 허용되는 65dB에 조금 못 미치는 62dB 정도의 소음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출근한 재판관 4명이 기록 검토를 하기 어려워 결국 일찍 퇴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한철 소장방은 시위대 방향으로 있어 소음에 시달렸고 결국 5시쯤 퇴근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주말에도 시위대의 고함 소리로 재판 업무에 지장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집회를 시위하는 것이 청사 인근에 집회 시위를 해서 청사의 재판관실까지 그 큰 소음이 들려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전 실장은 촛불 집회로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